경북 안전체험관 건립 후보지가 상주와 안동으로 선정된 데 대해 박남서 영주시장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. 박 시장은 영주시가 시민과 함께 2018년부터 안전체험관 건립을 준비해왔다며 시유지 10만 제곱미터를 무상 제공하고 선비세상과 관광 연계를 꾀하는 등 경쟁력을 갖췄지만 결국 선정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 영주시는 선비세상 인근 부지에 관광 관련 공공기관 유치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